있는지 아는 거고.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더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불안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어 이거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또 만들고 계속 도전하시고. 어, 예.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음악이 나의 컬링이 아니면 네,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안 잘 안 되겠죠. 예. 그러면은 뭐 그게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어 이렇게 그 내 턱이 이슈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렇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예. 아 내가 그때 내 자신한테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게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예,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좀 워낙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음악을 또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냥 양준 씨의 스타일대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예, 30년 전에 너무 앞서 같은 노래죠. 양준현의 노래 한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어떠세요? 리베카 어떠세요? 리베카? 예. 오케이. 아, 사실 리베카보다 예. 우리 음악 중심에서 더 댄스미 아가씨 해도 될까요? 안 될 거. 아, 그러면 댄스 윈미 아가씨. 댄스 윈미 아가씨로 할까요? 네네. 오, 좋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30년 된 노래예요? 그쵸. 근데 또 뭐 노래가 그냥 방금 전에 만든 노래 같아요. 예, 예. 네, 너무 좋아요. 약간 마이클 잭슨 느낌 나요. 네, 예.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 예. 좀 너무... 닮았는데요? 그래요? 예, 예. 스타일이. 스타일이? 예, 예. 좀 말라서.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새 뭐 진짜 뭐 대한민국 가수가 아니고 이제 다 월드, 이제 세계적인 가수잖아요. 예. 우리나라 뭐 네, BTS를 네, 비롯해서 그렇죠. 많이들. 네. 가장 좀 눈여겨보는 가수가 좀 있으세요? 와, 이 친구들 상당히 좀 좋다. 뭐 이렇게 좀. 예, 우리 K77304821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자를. 아, 저는. 예. BTS 음악을 잘 몰라요. 아. 근데 나는 BTS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이 세상에서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리아킴도 내가 리아킴 잘 몰랐었는데 네, 네. 리아킴을 그때 이제 만나고 제가 이제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리아킴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예, 예. 세계에서. 예. 거의 뭐 BTS든지 뭐 1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난 너무나도 뿌듯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BTS. BTS, 리아킴, 예, 예, 예. 뭐 GD, 예. 뭐, 그리고 또 누가 있지? 1등 하는, 뭐, 우리 한국 프로그램들, 뭐, 케이팝 뿐만 아니고 드라마 같은 것도 1등 하고, 뭐, 예를 들어 삼성이 1등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그, 어떠세요? 그, 지금 팬들도 많이 와 계시긴 하지만, 네. 양준 씨 악플도 있어요? 악플요? 예, 악플 뭔지 아세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있죠. 다 확인하세요? 댓글 같은 다 확인하세요? 예, 대부분 이제 제가 읽고 읽는데 예, 예, 다는 예. 확인을 못하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내가 악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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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를 들면 만약 유튜브에 비디오를 딱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제 좋아요로 딱딱딱딱 눌러줘요. 근데 그렇죠. 언제나 그것을 노티피케이션을 틀어놓고 들어오자마자 싫어요로 누르는 분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그런 몇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아 이분들은 그냥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보기도 전에 누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상처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네. 전혀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그분들 마음을 속상한 거지. 예, 예. 네. 그래서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의 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별로 신경 안 쓰신다. 전혀 신경 안 쓰신다. 예. 김성희님이 주셨는데 무대에 올랐을 때 아직도 가슴이 막 미치도록 뛰나요? 아직도 막 그 희열이 있어요? 좋아요. 아, 그러니까 무대 설 적에 네. 저는 무대에 섰을 적에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기쁘고 익사이드 되고 그렇지만 막 두려워서 떨리는 거는 없고 너무 좋아서 그 떨리는 거는 있어요. 네. 네. 혹시 뭐 고혈압이 있거나 그런 거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50대니까 오더라고요 그게. 네. 그 콘서트 올해 안에 혹시 하실 수 있냐 뭐 시국이 그렇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좀 만나고 싶어하는 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이 좀 있으세요? 아 이제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저번에 제가 세웠다가 바로 그 다음날 취소하는 상황이 예, 예. 생겼거든요. 아 계획을 잘 안 세우신다. 아니 예, 그러니까 예. 콘서트는 계획을 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하겠다 하고서는 바로 그 다음날 취소를 했어요. 아, 코로나가 예, 예, 이제 예, 너무 예. 그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그래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가라앉으면 이제 하고는 싶죠. 예. 계획은 있으시고. 네 그렇죠. 네, 네. 마음은 있죠. 계획보다.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저 한 시간
1년 저희가 하는 방송인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KBS 라디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좀 뵀으면 좋겠고 네. 제가 하는 프로에도 좀 더 모셔서 네. 양준일 우리 또 씨와 함께 좀 많은 즐거움도 한번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고 네, 네. 좀 하고 싶은데 기회 되시면 꼭 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밖에 와주신 분도 계시지만 네. 애청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지금 벌써 문자가 한 만 개 가까이 왔어요. 예, 예. 이게 이렇게 외국에 반성해야 돼 진짜. 라디오 이거 반성해야 돼. 양준일 하나 죄송합니다. 양준일 한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 개가 온다는 게 이게 선물을 엄청 뿌리면 만 개 정도 와요. 아, 네. 예,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애청자 여러분께 좀 한 말씀만 해주시고 예.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집중과 사랑과 네. 관심을 주셔서 사실 이거는 내 꿈 이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나누면서 같이 이거 같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혼자 있으니까. 네.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뜻은 네. 감사함이 넘쳐서 그냥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저 어차피 이제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시니까 네. 자주 좀 뵙고 예, 저 기회 되시면 맥주도 한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더욱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